누가 당신한테 그런 일 시킨 겁니까? 이복에 제발. 이미 자백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말해. 그게 아니야. 내가 다 말할게. 어? 내가 이길게. 경찰에 보내. 최영국 이사장님. 이사장님이 저한테 시키셨습니다. 한지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데려다 놓으라고.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신 겁니다. 절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. 강태현이 나한테 보내온 게 있는데 꼭 들어야 사실대로 말하겠나? 지훈이 쳐 들려줘라. 괜찮아, 나한테 줘.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아먹어 놓고 이제 와서 한 회장한테부터 살고 싶으면 갖고 잠수 타. 네. 내가 손 써놓을 테니까 잡히면 실토한 거 번복하고 단독 범행으로 가. 내 아버지 빼고. 너 이거 뭐야? 강태인 씨가 이 사람 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온 거예요. 너 이래도 실수다. 네 아버지 감쌀래? 얘기해. 최근까지 최주혁 씨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돈까지 주면서 도피시키려고 했답니다. 증거 인멸하라고. 혼자 한 일이라고 해라.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누르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 살리려고 이런 짓까지 해? 나한테 와서 사죄를 해도 용서를 할까 말까 한데. 내가 다 한 거야. 내가 다. 준혁이 나 아무 잘못도 없어. 그때 지훈이 집 나왔을 때 내가 이게 판단력이 이게 아유 내가. 그리고 자네가 명희한테 하도 정이 없어 보이길래 내가 미쳤어.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. 그냥 내 동생 생각하는 것 때문에. 근데 이거 정말 의도적인 거 아니야. 의도적 절대 아니야. 절대. 여보게. 당신 이 사람들 내 집에서 다 내보내. 이보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.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.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. 내가 무릎 꿇으려면 무릎 뚫고 그렇게. 돌아가. 이보게 좀. 더 이상 당신 내 가족들 상종하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. 너 이 짓 하려고 나 보란 듯이 은찬이 데리고 들어온 거야? 이 딱 쳐! 네가 기어코 내 얼굴에 어쩌자고 이런 짓까지 했어? 어떻게 하냐고! 다시 묻죠. 은찬이 소송 하겠어요? 얘기 좀 하자. 남정욱 씨 만나기로 했어. 그 사람도 자기 누나 원한 풀어야지.